본인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랑 태정빈 군과 친구 명우란 양은 큰 소리로 네 하면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아주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신랑 최정민 군과 친구 명우란 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격하고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오른손을 들기가 불편한가요? 자, 본인 대답서. 신랑 최정민 군과 친구 명우란 양은 어떤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격하고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합격. 며느리 오늘 축하하고 잘했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아. 그래, 이제 우리 식구 됐다. 저 둘이 이해하고 서로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아주 영원토록 잘 살길 바란다. 아, 오늘 아주 수고 많이 했어. 우리 며느리 화이팅! 우란아,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이 했지? 그래, 앞으로 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 같이 응원해가면서 한 곳을 바라보면서 살자. 고마워. 축하해. 정빈아, 내가 너무 잘생긴 사회를 다녀가지고 아빠가 너무 걱정이 많어. 내가 친구들한테 네 잘생겼다는 소리 많이 듣고 내 딸도 이쁘다는 소리 많이 듣고 아빠가 기분이 너무 좋다. 니들이 잘 사는 것으로 보답을 해주면 아빠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우리 딸 우란이 결혼 너무 축하하고 네가 좋아하는 신랑 만나서 네가 원하는 결혼했으니까 엄마 아빠 실망하지 않게끔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충실하게끔 엄마 아빠보다 하는 것처럼 더 잘하고 네 신랑한테도 잘하고 네가 좋아한 만큼 꼭 그에 보답을 네가 해야 된다. 우리 딸 사랑해. 잘 살아야 돼. 아빠가 사랑해. 행복하게 잘 살아라. 아들 딸 많이 갖고 잘 살아라. 건강하게 잘 살아라. 행복하게 많은 것을 누려라. 여러분들 암컷 멘트도 좋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네, 여러분들은 신랑 친구의 뒷모습을 보고 있어서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흐뭇해하는 네, 미소를 짓고 있어서 만족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부부의 길을 함께 가게 되라고 양과 부모님과 하객분들 앞에서 다짐하며 이 앞에 서 있는 최정민 군과 친구 영웅단 양의 지금 그 마음 변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처음 만나서 결혼의 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결혼을 결심했던 처음처럼 상대방을 존중하고 믿어주면서 생활하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 생활의 목적은 다툼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더 행복해지려고 결혼을 하는 것이지 서로 다투려고 싸우려고 결혼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처음 사랑을 아끼었던 그 처음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떠나라는 그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31일